예, 오늘은 원가회계 부부입니다. 원가 계산이죠, 그죠?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죠, 그죠? 제조. 만들고 나면은 제품이 되겠죠. 제품. 그이 제품을 이제 우리가 시장에 팔기 위해서 이제 진열해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상품이라. 이 상품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고 대금 회수하죠. 그죠? 이게 정과정입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만들어서 팔거나 사와서 팔거나 두 가지죠. 그죠? 그럼 이때 이 부분 있죠? 요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상품이라는 이 상품, 판매용 상품을 판매하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원가회계다 이랍니다. 이 부분을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재무회계. 그럼 이제 상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그죠? 그럼 팔고 나면은 돈이 생기죠. 현금. 뭐 현금도 받게 되고 수표도 받게 되겠죠. 그죠? 현금. 이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식에 투자도 하게 됩니다. 그죠? 또 팔고 현금이라는 외상으로 팔기도 하죠. 팔고 또 우리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도 사게 되고. 그죠? 기타 뭐 기업에서 특허권도 말하면은 우리가 발명 특허도 내게 되고, 그죠? 등등. 이런 거래를 하다 보면은 돈이 좀 필요하죠.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그죠? 또 기업에서는 사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또 기업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죠. 그죠? 그 물건을 팔다 보면 수익이 생기죠. 또 팔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뭐죠? 자산. 그리고 이거는 부채. 이거는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거 공부하는 것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럼 재무회계의 중심은 상품이죠, 그죠? 상품. 아셨죠, 그죠? 상품. 이게 재무회계다. 재산. 알겠죠? 재산. 정관, 변화. 재무회계. 이제 이 부분이 원가회계입니다. 만들어서 파니까. 그 우리 시험에는 이쪽에서 80%가 출제되고, 원가회계에서 20%가 출제됩니다. 전체 40문제죠, 그죠? 40문제니까 여기에서 8문제, 여기에서 물론 32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전체 흐름 아시겠죠, 그죠?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다. 오늘은 원가회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핵심이 뭐냐? 요 만들었을 때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그죠? 제조 원가예요. 아시죠? 그래서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원가액이라는 거는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죠? 제조. 이걸 만들면 제품이 되죠. 이때 만들었을 때이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제조 원가가 얼마냐 알아보는, 이게 원가액이다. 아시겠죠? 그죠? 원가. 그러면은 이 원가라는 거 우리가 이런 물건, 분필 지우개나 이런 분필이나 이런 상품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첫째 뭐가 들어가죠? 재료비 들어가죠. 그죠? 재료비. 재료 들어가잖아. 그죠? 재료. 또 이런 만들기 위한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죠. 인건비. 그걸 우리는 묶어서 노무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무비. 기타 말하면은 또 장소 있어야 되죠, 그죠? 집세, 임차료, 또는 이런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기타. 여기서 우리가 이걸 비용을 경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비. 그래서 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우리가 원가를 구성하는 3요소라 이랍니다. 원가의 3요소. 아셨죠?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번더 시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 줍니다. 일단 직접들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책상이 있죠, 그죠? 그 책상의 직접비가 뭘까요? 그렇죠, 나무죠, 그죠? 나무 또 그 다리에 있는 그 그죠? 철, 그죠? 예. 이런 게 직접 재료비라 하는 겁니다. 나무 의자, 나무잖아, 그죠? 나무. 그래서 이 재료비를 우리가 직접 재료비 그리고 보조 재료가 있죠, 그죠? 그게 보면은 뭐 나사 같은 거 있잖아, 그죠? 보조 재료비를 우리가 간접 재료비라 이랍니다. 노무비에서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직접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 사무실 근로자 월급 우리는 간접 노무비라 이랍니다. 간접 경비도 마찬가지 직접 소요되다 설계비 같은 거 간접 경비 있다고 하죠. 그럼 여기에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와 간접 경비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라 이랍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액들을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지금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지만은 보통 우리가 회계학에 가면은 이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직접비를 거의 드물죠. 그죠? 뭐 설계라든가 외주 가공비라든가 뭐 특허권 사용이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지. 경비는 일반적으로 다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로 분류합니다. 간접 경비로 보는 게 원칙이죠. 그죠? 아무튼 원가의 3요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근데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고. 자. 또 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를 하는데 그죠? 원가 계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한다. 하나하나. 이거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하고 이건 종합 원가 계산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말하면은 주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걸 말하고 이거는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시장 생산이라 이랍니다. 개별 생산하는 거는 뭐 선박을 만들거나 그죠? 선박 제조 주문을 받아가 선박 하나 만들어 주거나 또 건축물이죠, 그죠?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말하면 덩어리가 좀 큽니다. 주문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또 설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분양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또 별개고, 그죠? 아무튼 개별하는 거는 주문 생산입니다. 그 옷을 말하자면은 주문 개별적으로 맞춤복, 종합원가에서는 기성복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말하면은 개별 원가 계산할 때는 요 주문 받아가지고 그냥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죠? 만들기 시작해서 요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에 들어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하면은 원가 제조 원가 되겠죠, 그죠? 제조 원가 그렇죠? 그런데 종합원가계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합니다. 이렇게 쭉 계속 만들죠, 그죠?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끊어가지고 요 시점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알아봐야 되죠, 그죠?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알아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요 시점에 재고가 있었겠죠, 그죠? 재고. 여기 이제 시작 시점이니까 기초. 요거는 이제 끝나는 시점이니까 기말이 되겠죠, 그죠? 그 요거 기초에 여기 있던 물건이 넘어왔잖아, 그죠? 그래 요거는 요 들어갔죠. 플러스 기말은 여기 현재는 요거 안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 요거는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요 재고가 있다, 그죠? 물론 여기도 재고가 남을 수 있겠죠, 그죠?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이제 요거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종합원가계산. 그 하면 결국 요 부분이 재노경, 여기 원가 3요소잖아. 그죠? 기초,
플러스 기말은 마이너스. 그렇죠? 기초는 플러스 기말은 마이너스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공장에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에 재료가 들어가죠. 그죠? 재료가 들어가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제품이 되겠죠. 그죠? 재료가 들어가서 나오면은 제품입니다. 그죠? 그럼 이 들어가는 거는 재료. 공장에서 이제 완성돼서 나오면은 제품이 되죠. 그죠? 제품. 그럼 들어갈 때는 재료가 되고 여기 공장에서 나오면은 제품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공장 안에 즉 말해서 현재 제조 공정에 걸쳐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 미완성품이죠. 그죠? 그걸 우리 앞으로 이래 부를 겁니다. 제공품이다. 이래 부릅니다. 완성품은 제품. 여기 제조원가잖아. 그죠? 완성품, 요 제품의 금액이 제조원가입니다. 완성품이고, 요거는 미완성품이다. 즉 말해서 재료가 100개가 들어갔는데, 완성된 게 만약에 70개 완성됐다. 그럼 재원 몇 개? 30개다. 그죠? 그렇죠? 요 제공품도 마찬가지. 요 시점에 제공품은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 요 시점은 기말 제공품. 앞으로 요것도 우리 이래 부를 겁니다.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아시겠죠? 그죠? 미완성품이니까. 그러면은 원가의 우리가 원가, 제조 원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죠? 요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에 다가 기초 제공품은 더하고 기말 제공품은 뺀 거다. 그죠? 그게 제조 원가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그죠? 지금 이거 그대로 적겠습니다. 보세요. 직접 재료비. 제가 이제 T 계정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또 뭐죠? 직접 노무비, 또 직접 경비, 그리고 뭐죠? 제조 간접비, 그죠? 그대로 적었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 더하니까 같은 면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 이렇게. 뭐 월초 제공품 이래 나오면 같은 말입니다. 기초나 월초나 그죠? 월초. 그다음 기말 제공품 요 밑에다 이렇게 한 칸 밑에다가 기말 제공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차변학계와 대변학계가 같아진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남는 금액이 뭘까요? 그렇죠? 제품이 돼버리잖아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제조원가입니다. 요게 말하면은 제조 원가다. 제조 원가 얼마이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고,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기초에 넘어간 거는 도와주고, 기말에 남아 있는 거나 빼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된다? 제조 원가. 요게 없다면은 요 재료비, 노비, 경비가 제조원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여기 원가, 제조원가. 아셨죠? 이 계정을 우리는 앞으로 제공품 계정이라 부를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이제 물건 만들어졌잖아. 그죠? 제조원가. 요 만들어진 요 물건을 뭐라 하죠? 제품. 이 제품입니다. 그죠? 만들어졌으면 제품. 그 제품도 마찬가지. 기초에 넘어온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초 제품도 있을 거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도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제조 원가가 이렇게 대체됩니다. 반대로. 대변이 등이 다시 요 차변에 넘어오면 제조 원가 되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기초 제품에다가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고 나면은, 잘 보세요. 기초에 100원 만드는 거 400, 그럼 500이잖아. 그죠? 기말에 200 남아 있다. 그럼 요건 뭐가 될까요? 팔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매출 원가. 여기 되죠. 그죠? 매출 원가 이렇게. 아셨죠? 그죠? 이 매출 원가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 매출에 매출한다. 그죠? 요런 키 계정 두 개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원가의 말하자 원가의 어떤 그 구성도죠. 그죠? 원가 이건 이제 우리 구성도라 하기보다 단위도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제조 원가라는 거는 기초에 넘어온 데다가 제로비 넘어 경비를 더하고 요 기말을 빼고는 제조 원가 된다. 그죠? 요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좀 빼고 나면은 매출 원가죠. 이익을 먼저 배출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장을 봐보세요. 요 T 계정을 좀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암기. 뭐 암기하고도 벌써 암기 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제품 계정과 요 하나 또 무슨 계정이죠? 제품 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 이거 뭐죠? 기초 제공품, 여기는 기말 제공품. 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원가. 요거는 뭐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한번더 시작.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 아시겠죠? 그죠? 요걸 좀잘 기억하세요. 원가에서는 요게 핵심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원가회계에서 문제가 뭐냐? 이거 가로막힌 문제입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또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이거 주어지고 또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로막힌 문제. 매출 구해보세요. 매출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로막힌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문제를 낼 때는 여기에서 답이 나오도록 만들고 약간 어렵게 만들 때는 요두 개를 이용하도록. 왜? 요 제조 원가와 여기 같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 구하라 하면서 요거 구하라 이걸 안 주어진다면은 요 제조 원가를 여기서 구해 와야 되겠죠? 그죠? 요런 문제가 보통 어렵다기보다 어렵게 내면 이제 그런 문제인데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하나 예를 볼게 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째, 원가회계에서 첫째는 가로넣기 된다. 그죠? 가로넣기. 가로넣기 문제. 요 가로넣기 문제 표준 문제를 하나 제가 그 교재 520페이지 10번. 문제를 제가 그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10번 520쪽을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은 또 돌아와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20쪽을 보세요. 10번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매출원가. 그럼 이거는 문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로넣기 문제다. 그죠? 가로넣기. 그렇죠? 요거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매출원가. 그러면 일단은 자, 요거 구하니까 우리가 제품 계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제품 계정의 매출 원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죠? 기초 제품, 여기는 기말 제품, 여기에 제조 원가 있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주어진 게 있으면은 여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완제품이 보이죠? 그죠? 완제품이 제품입니다. 그럼 1월 1일과 12월 말이 있는데 1월 1일은 뭐가 되죠? 기초죠. 12월 말은 기말이죠. 그죠? 기초는 얼마? 9만 원. 기말 얼마? 10만 원 주어졌네. 지금 이걸 구하는데 기초 기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제조 원가만 안다면은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조 원가가 보니까 없잖아. 아, 그럼 이 제조 원가는 여기서 구해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번 더. 아, 이 계정은 무슨 계정? 제공품 계정. 아셨죠? 제공품 계정. 예, 해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기초 제공품, 그리고 여기는 기말 제공품. 여기는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제노 경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할게 같다 그죠? 여기 뭐죠? 제조 원가.
이 금액을 여기서 구해와서 요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대입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기말 좀 찾아볼게요. 보세요. 그 보니까 나와 있죠. 제공품은 7만 원과 8만 원 나와 있다, 그죠? 아셨죠? 기초 제공품은 7만 원, 기말은 8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다음 재료비 한번 찾아볼까요? 재료비도 보니까 기초도 보이고 기말도 보인다, 그죠? 기초 기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보니까 재료 구입이 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재료를 지금 사왔는데 기초에 넘어왔던 게 5만 원 있고 기말에 6만 원 있으니까 기초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은 빼고 항상 기초는 더합니다. 기말은 빼고 아셨죠? 따라서 30만 원 매입액에다가 기초 5만 원 더하고 기말 6만 원 빼게 되면 29만 원 썼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제로 소비액은 29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음 노무비. 거기 임금 나와 있네. 같은 말입니다. 노무비는 임금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뭐 임금도 있고 급여도 있고 작급 재수당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 있죠? 25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32만 원 이 나와 있죠, 그죠? 경비는 없죠. 하나 안 주어진 건 없다 이겁니다. 그 보통 경비와 제조간접비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보통 주어집니다. 간혹도 둘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없으면은 제로. 요게 주어지면 이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둘 중에 하나다 그래 이해하시고 아무튼 끝났습니다. 그죠? 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알겠네. 오,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 금액을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그렇죠? 아시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가로넣기 문제. 조금 감 잡히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걸 또 반복 연습하시면 되죠. 아, 이거 얼마죠? 합격 얼마죠? 93만 당에 85만 나오네. 그죠? 예. 그죠? 이게 85만 나오고 이게 85만 원입니다. 더하고 빼면 84만 원. 정답. 이게 답이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조금 감 잡히죠? 그죠? 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4번 문제. 이제 그 문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원가 회계는 제가 곧 톡톡 찍어서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다 보시고, 알겠죠? 520쪽은 기본 문제고, 다음에 동그라미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다 하는 거 아시겠죠? 이해는 되죠, 그죠? 자, 14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완성 후에 전부를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에 기초제품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묻는 말이 지금 뭘 묻습니까? 기초제품 물어봤다. 이거 물어봅니다. 그죠? 요거, 요거. 아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T에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기초. 이거 구해보세요. 그럼 그, 이게, 그죠? 여기 기말 제품이 이게 뭐죠? 제노 경간. 제로비, 노비, 경비, 간접비. 아셨죠? 이거 뭐죠? 제조 원가. 자, 이제 대입합니다. 직접 제로비는 90만 원. 직접 노무비는 60만 원.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 그리고, 예, 기말 제공품은 75만 원. 그럼 이 경비는 없죠, 그죠? 요거 둘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없으면 뭐다? 제로. 아셨죠? 예. 그럼 이 제조 원가는 안 주어졌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 힌트가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이 회사는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야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이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1 더하면 되죠, 그죠? 1.2. 30% 이익 가산하면 어떻게 한다? 1.3. 아셨죠? 20% 이익 가산하면 1.2가 됩니다, 그죠? 1.2 해서 이걸 매출한다 그랬죠. 매출. 둘 중에 하나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나와 있네. 그죠? 그게 매출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예, 180만 원.
얼마에다가 곱하기 1.2가 180만 나왔다 그죠? 그럼 요거 구하는 거 아시죠? 그죠? 180만 원 나누기 1.2. 그죠? 예, 그럼 얼마? 150만 원. 끝났네. 그죠? 예. 그래서 이 학기가 지금 225만 원이다. 그죠? 이걸 얼마? 45만 나오겠네. 그죠? 계산하면은 뭐 계산은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그죠? 하시면 되니까. 학기 갔다. 뭐 아시겠죠? 저 이름 자꾸 연습하셔야죠. 아셨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합니다. 자, 계산기 가 있죠, 그죠? 항상 우리는 준비물, 연습장과 계산기 다 가지고 예, 공부합니다. 저 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예. 자, 그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번에 1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 예. 16번, 17번. 아시죠? 그죠? 예. 두 문제. 또 문제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또 복습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뭘 묻습니까? 16번. 제조원가 얼마냐?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과정 그리고 심화과정 하고 나면은 3월 달에는 기출 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동안 우리 주택관련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 풀어드릴 거니까 거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미리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반드시 심화과정을 바로 들으시지 마시고 기본과정 들으시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심화과정 들으시고 알겠죠?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상 문제. 좀 이제 자꾸 이제 그죠? 훈련해야 되겠죠. 그죠? 숙달. 예, 아셨죠? 예, 16번 문제입니다. 그 묻는 말이 뭡니까? 제조 원가 묻습니다. 그죠? 자, 이제 풀어 봅니다. 여러분들 해 보세요. 요거 묻네. 아, 제조 원가다. 그죠? 해 봅니다. 이런 거 이제 할 때 이거 기초적으로 다 적지 마세요. 그냥 이제 좀 이제 숙달되면 스스로 이제 알면 되잖아. 그죠? 이건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니까 답만 나오면 되니까 기초 여기는 말 이렇게 여기 뭐더라? 제노경가 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 나올 수 있는 전부 경우에서 다 합니다. 이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주어진 것 기초 제공품은 3만원 그죠? 단기 제로비가 12만원 노무비가 7만 원입니다. 근데 경비가, 자, 보세요. 경비 지급액이 5만 원인데 경비 미지급이 있다, 그죠? 단기에 덜 좋은 거. 내가 실제 돈을 취급한 금액이 5만 있고, 아직 덜 좋은 게 2만 있습니다. 그럼 경비가 얼마나 말이죠? 그렇죠. 7만 원입니다. 아시죠? 자, 여기 와서 잠깐, 우리 요거 잠깐 체크하고 갈게 보세요. 경비나 노무비에서, 아시죠? 단기에 돈 지급했다 그죠? 지급했고 단기는 이달 뭐 주로 이제 한 달 우리 원가에게는 원가를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야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죠. 그죠? 보통 1개월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보면은 뭐 정기 2월 가는 말보다는 전월 2월을 많이 씁니다. 차월 2월 전월 2월 이런 말 알겠죠? 우리는 그냥 뭐 기초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있죠. 그죠? 단기 미지급액이다. 만약에 방금 그처럼 5만 원, 2만 원, 이면 지급이 얼마? 7만 원이란 말, 7만 원, 그죠? 발생이 7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잖아. 뭐, 단기에 선급액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단기니까 또 반대로 뭐, 정기에 덜 좋은 것도 있다, 그죠? 정기 미지급이 있을 수 있고, 정기에 또 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그죠? 요게 경우의 수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단기 미지급액과 단기 선급액, 정기 미지급액, 정기 선급액. 그럼 이걸 보고 이 지급액에다가 더하고 빼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더하고 빼는데 단기 이달 거는 더하고 다음 달 거나 지난 달 거는 빼면 됩니다. 이달 거만 더한다. 알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단기에 덜 줬다는 거는 단기잖아, 그죠? 이달 거니까 더하고 단기에 먼저 줬습니다. 미리 좀 먼저 선급이잖아, 그죠? 언제 걸 다음 달 거잖아.
다음 달 거니까 빼고. 아셨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정기의 미지급이라고 그랬으면 지난달. 지난달에 미지급에다 지급 안 했죠? 그죠? 지난달 거니까 빼고. 정기의 성급, 정기의 먼저 썼습니다. 장, 지난해, 지난달에 먼저 썼으면 언제 걸? 이달 거잖아. 지난달에 미리 줬다는 건 이달 거 맞죠? 그죠? 이달 거 어떻게 하고? 더하고. 아셨죠?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요것밖에 없으니까. 아셨죠? 요거 정리하시고. 자, 이제. 그렇다고 거기 이제 경비는 7만 원 되겠다. 그죠? 말은 얼마죠? 4만 원이죠? 간접비 없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로. 아셨죠? 예.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 25만 원. 답, 정답. 이렇게. 됐죠? 그죠? 17번. 자, 17번 문제는 뭘 묻죠? 이거 묻네. 매출총.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죠. 매출총. 이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 또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제품 계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요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요금에 구해 보세요. 물었습니다. 그죠? 문제가 17번 문제 이해하셨죠? 자, 그럼 대입할게요. 매출 이익이 96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96만 원이다. 그리고 기초 제품은 45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은 52만 원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거 보니까 제조 원가가 보이네요. 그죠? 이게 340만 원이다. 그렇죠? 뭐 이거 나와 버리면 답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자, 조심할 거. 그 제조 원가 앞에 총 하는 게 있죠. 총 제조가 나와 있죠.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제조 원가인데 이걸 우리는 요거 있잖아요. 요걸 묶어서 뭐라 부르느냐? 총 제조 비용이다. 제조 비용, 우리가 비용과 원가 같이 쓰이거든요. 또는 원가라 이런 표현해 버립니다. 제조 비용 또는 제조 원가래. 요거. 그 요금액과 요건 다르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 앞에 자, 이제 정리하시면은 앞에 총자가 나오는 거는 이걸 말한다. 이거. 아셨죠? 이거. 예, 됐죠? 요거는 제조 원가를 하지 총자 안 붙입니다. 요게 총 제조 비용 또는 총 제조 원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게 안 좋아졌다. 그죠? 그럼 못 구하잖아. 그죠? 구할 수 없죠. 양주 다 모르니까. 그 이걸 구해 와야 되겠다. 그죠? 어디에서? 그렇죠? 제공품 계정에서. 자, 제공품에 들어가는 거. 자, 여기 뭐 들어갑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뭐죠? 제조 원가죠. 그죠? 자, 기초 제공품이 얼마입니까? 28만 원. 기말 제공품 38만 원. 자, 이게 주어졌잖아. 이거. 이게 뭐다? 총 제조 원가. 얼마? 그렇죠. 340만.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330만이다. 그죠? 제조 원가가 3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구해서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예. 답 나왔네요. 그죠? 더하고 빼면은 얼마냐 하면은 323만 원. 여기에다가 이거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500. 아니죠. 419만 원. 그죠? 419만 원. 정답 나왔습니다. 조금 복잡지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해는 되죠. 그죠? 이거 가로막힌 문제니까. 그럼 이걸 자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 그죠? 반복. 아시겠죠? 그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거기에, 예, 뒤로 가서 하나만 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21번. 예.
21번 찾았습니까?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21번 문제는 총제조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정말에서 이것은 뭐 얼마고 문자 그죠? 총제조원가. 그럼 일단은 요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왔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문제가 이해하셨죠? 21번 문제입니다. 그죠? 21번 문제. 총제조원가 얼마냐 묻습니다. 총제조원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요거 뭐죠? 기초제조원 찾아볼까요? 얼마죠? 5만 원. 기말제조원가 얼마죠? 예. 2만 5천 원. 우리가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와야 되죠. 그죠? 제조원가. 그렇죠? 제조원가만 안다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인지. 그죠? 이거. 요금에 구하면. 그러면 제조원가는 여기서 못 구하죠. 그럼 다시 또 도움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바로 여기서. 두 개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죠. 그죠? 여기서 못 구하는 걸 이래 구해야 되고, 여기서 못 구하면 이렇게 서로 도움 줘야 되니까 두 개 다 같이 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계정? 그렇죠. 제품 계정. 여기에 그러면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자, 일단은 해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문제 보세요. 이제 박스를 보니까 매출 원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얼마? 50만 원. 기초 제품 얼마죠? 1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기말 제품 얼마입니까? 15만 원 나와 있네. 그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를 대입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65만 원 빼니까 얼마죠? 55만 원 나오네. 그죠? 그 제조 원가는 55만 원이다. 이걸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죠? 55만 원 대입하면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 그렇죠? 52만 5천 원 답이다. 아셨죠? 52만 5천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에 가르넣기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게 우리 마지막으로 20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찾아보세요.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제조 간접 원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거. 요거 구해봐라. 이거 우리가 자 직접 제로비인데 직접 제로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런 표현. 제조 간접 원가나 말씀입니다.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원가나 비용은. 그럼 일단은 21번 문제는 지금 21번 문제는 20번 문제. 20번 문제 요거 구하라 그래요. 이해됐죠? 요거 구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적용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게 뭐죠? 제조 원가. 지금 이거 구해야 되죠? 제조 간접 원가. 그렇죠? 대입합니다. 문제 우리 20번입니다. 그런데 문제 보면은 모든 제조 재고자산 계정의 기초와 기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예, 일단은 보시고 자, 주어진 거 보세요. 재료비 나와 있네요. 그죠? 재료가 여기 2만 원. 노무비는 3만 원입니다. 이건 없다 말이죠. 그죠? 경비는 없다. 그리고 기초 기말 없다 그랬죠? 그럼 이 금액은 요거 세 개 더하면 되는데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죠. 이걸 모른다. 그럼 어디서? 그렇죠. 제품 계정 여기에서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이게 뭐죠?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한다 그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제조 원가를 구해와야 되겠다. 자 이제 주어진 거 볼게요. 매출이 얼마죠? 10만 원. 이게 10만 원입니다. 또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익이 4만 원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금액에다가 4만 원을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그럼 이거 얼마? 6만 원이죠. 기초기만 없다 그랬습니다. 제로. 그럼 이게 6만 원이면 이것도 얼마? 6만 원 되죠. 그죠? 6만 원. 그럼 이게 6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6만 원. 그럼 이거 합계니까 얼마? 그렇죠. 정답 만 원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막 응용해서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예, 아무튼 간혹이 문제. 자, 원가회계에서 이 간혹이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해마다 매년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원가의 흐름이다. 그죠? 흐름. 흐름이고,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의 흐름에서 간혹이 문제를 이해했었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 공부하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제조 간접비. 알겠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게 제조 간접비. 이거 알아보는 거죠. 예. 우리가 두 개 이상 하나를 만들 때 관계 없는데, 이 우리가 이 공장 안에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든다. 그죠? 만들 때, 막 그 단가 다르잖아. 그죠? 책상 의자는.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 같은 거. 이것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 전기요금을 책상에 얼마, 의자에 얼마 배분할 거냐 이겁니다. 똑같이 배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격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수량을 기준으로 할 거냐,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 줘서 간접비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구하는 겁니다. 기말에 남아 있는 거, 기말 제공품.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얼마인지. 그러면 기말 재고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공장 오늘 현재가 월말이라면은 공장을 올 수도하고 하나하나 파악하면 되죠. 공장이 들어 아예 미완 성품 그죠. 그게 몇 개 있는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재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공장을 수도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월급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식에 의하여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가로넣기, 제조 간접비 배부, 기말 제공품,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원가 회계가 다 끝나버리죠. 그죠? 원가 계산입니다. 그 나면은 이제 여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니고, 추가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관리, 몇 개를 팔면은 이제 본전이냐 이런 거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원가 회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하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처음 할 때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반복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평소에 뭐 제로비, 노비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면은 요런 용어들은 자꾸 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갈라지기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조 간접비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